당신 전 선약관 바로 이곳에 있다. 면탄정 선약관 황제. 안녕하세요. 면탄정 선약관 황제. 자, 오늘은 OV 신제품 4단 하체 로봇 기간트 세이버 최초 파는 사건이었어. 지금도 사건 현장으로 고고. 지금 또보 시리즈가 요새는 좀 뜸했는데요. 자, 지금 아마 또보 V3가 지금 시리즈가 끝나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또보 리부트가 지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또보 리부트 해서 또보 처음 나왔던 또보들을 다시 이제 다듬어서 나올 것 같고요. 이제 그 와중에 또 다른 신제품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걸 보러 왔는데요. 여기 뭐 미니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 잔뜩 있고요. 미니 제품도 있고 미니 있고 별로 많지는 않네요. 그리고 미니 킹 포트란도 있네. 아 그래요. 여기 신제품이 있네요. 바로 4단 합체 기간트 세이버 89,900원이에요 4단 합체인데 89,900원이면 요즘 나온 것 치고는 괜찮죠. 네, 요즘 나온 것 치고는 괜찮습니다. 지금 헬로카봇에 이런 하이퍼카스 같은 거는 16만 7천 나오잖아요. 16만 8천원. 얘도 4단 합체인데 그래서 4단 합체면은 괜찮은 편이다. 하지만 다른 것은 기간트 세이버는 다 이제 비클이라고 하죠. 이 자동차나 헬리콥터나 이런 것들이 기계가 합체한다고 하면은 하이퍼카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이 다 로봇으로 변신하죠. 기계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합체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복잡하고 만들기 어려워요. 아마 크기도 이게 더 클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가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간트 세이버 4단 합체 4단 전설 합체 기간트 세이버가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격은 괜찮고, 그러면은, 또보 V2였죠? 또보 V2 시리즈에 4단 전설 합체 기간트 세이버예요. 자, 한마디로 이거는 사실상 신제품이라기보다는 기존 제품을 이제 합본이라고 해서 한 박스에다가 그 두 개 이상의 제품을 한꺼번에 넣어서 이제 하나의 박스에 넣어서 파는 걸 바로 합본이라고 하거든요. 그 합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기간트 세이버. 예전에는 기간트 V였나? 기간트 V. 그리고 얘 뭐더라? 트윈 블레이드. 그죠? 트윈 블레이드.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나왔었는데 이거를 하나의 박스에 이제 패키지로 넣어서 파는 게 바로 기간트 세이버가 되겠죠? 자, 기간트 V와 트윈 블레이드가 합치하면은 4단 합체 기간트 세이버가 된다 라는 뜻이고요. 자, 기간트 세이버 기간트 V와 트레인 블레이드 합치하면은 이렇게 기간트 세이버. 오 멋있죠. 기간트 세이버 저는 디자인 좋아합니다. 디자인 제가 나왔을 때 잘 나왔다고 했었고요. 아주 세련되게 잘 나왔고 색깔도 촌스럽지 않고 잘 나왔어요. 좋아요. 자, 안에는 이 경찰차가 한대 있고 이거는 포드 머스탱 이런 거 그런 쪽 디자인을 가까운 것 같은데요. 이거 허락 안 바꿔도 되나요? 소방차는 약간 미래의 소방차처럼 생겼네요. 트랜스포머 같이 생겼네. 구급차는 실제 구급차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친누크 헬기 이거는 실제 헬기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다르네요. 자 이렇게 있는데요. 다단 전설 합체 기간트 세이버. 아 멋있네요. 이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상의 이미지의 모습인데 멋있습니다. 구성품은 기간트 세이버, 그러니까 기간트 V와 트윈 블레이드가 들어있고 변신한테 설명서 한 장과 구성품 보관함이 하나 들어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기간트 세이버 멋있네요. 네 멋있어요. 한마디로 그레이트 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3단 합체인 기간트 세이버와 변신 로봇인 트윈 블레이드가 합체해서 4단 합체, 4단 전설 합체, 기간트 세이버가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면은 2023년도 2월날 완전 신제품이고요. 똥꽝 바우 후이 토이즈, 똥꽝 바우 후이 토이즈 중국 이 제조사는요, 이 또봇을 만드는, 주로 만드는 곳이었어요. 또봇 주로 만드는 그런 공장이고, 저 영시럽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36절 이상 갖고 올 수 있다고 하네요. 회사부터 그럴 수 있네요. 그리고 뒤를 보면요, 역시 이렇게 기다랗게 봐야지 멋있어요. 기간테 세이버, 어떤 전설업체 기간테 세이버. 여기 경찰차, 그리고 소방차, 구호차 하체에서 기간테 V 시누크 헬기가, 이 트윈 블레이드가 하체하면은 다단합체 로봇 기간테 세이버. 여기가 이제 이 다리하고 이 몸통 쪽 가는 것 같고요. 얘가 이제 여기 가슴팍하고 머리, 이게 이게 등어리하고 그쪽으로 가나 보네요. 보통은 이게 팔로 많이 가는데. 그리고 여기 등에다가, 이게 기간테 사이버가 독특한 거는 발바닥에 지금 붙고요. 발바닥 신발을 신고 신어버리고 등에다 붙어서 합체를 해버리죠. 등 위에다가 이렇게 짐처럼 올라가는 하체는 좀 흔치 않았죠. 그래서 좀 독특하다고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너무 이제 얼굴이 너무 옆으로 넓적하니까 그건 조금 아쉽긴 한데, 이 위치에서 보니까 너무 넓적하네요. 너무 넓적한데 실제로 정면에서 보면 멋있는데 아래에서 위로 보면 조금 넓적하다. 자, 경찰차와 소방차와,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가 합치하면 기관차 V가 되고, 시누크 헬기가 변신하면 트윈 블레이드가 되는데, 이걸 둘이서 합치하면 기관트 V, 트윈 블레이드 합치하면 기관트 세이버 된다, 이런 뜻이에요.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이게 왜 핫폰이 안 나오나 했어요. 핫폰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로 나왔습니다. 이 핫폰 나오는 게 아무래도 좋죠. 아마 이 핫폰이 따로따로 기관트 V와 트윈 블레이드를 사는 것보다는 좀 쌀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포장재 같은 게 덜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있고, 이제 기존에 남아있던 재고를 활용하기 때문에 굳이 더 비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핫폰이 따로따로 사는 것보다 싸다, 얘기 해주시고 싶고요. 그래서 이 기간트 세이버가 지금 나온 이유는 바로 앞으로 나올 또봇 리부트, 또봇 1편을 다시 이제 리부트하는 것을, 그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기간트 세이버를 핫본으로 내줬다라고 추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기간트 세이버를, 여기 미니 기간트 세이버, 저번에 보여드렸던 미니 기간트 세이버도 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 기간트 세이버, 저 장난감들은 여러분한테 적극 추천해요. 가격도 핫폰이라서 각각으로 사는 것보다는 싸고, 디자인이라든지 하체 방식이라든지 저는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갖고 놀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핫폰으로 나온 기간트 세이버 적극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있지? 그 전에 이곳은 어딜까요? 바로 이마트 동백점이에요. 필요한 사람 이곳에 와보시고요.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을지 다음 사건장으로 출동합니다. 사건장으로 고고!